자, 이제 다섯 번째는 여기에도 in이 나왔고 여기에도 in이 나왔는데 우리 방금 3번, 4번은 in이 결합하고자 하는 물질이 상대적으로 in보다 더 왼쪽에 있는 칼슘과 알루미늄이었죠. 그래서 in은 더 오른쪽이다 보니까 마이너스 3을 취했었는데 지금은 in과 누굽니까? 산소의 반응이라서 P는 여기 있고 산소는 여기 있습니다. 이제는 누가 더 왼쪽에 있습니까? In이 왼쪽이고 산소가 오른쪽이죠. 그러면 이때는 In하고 산소와의 반응인데 자 P는 산소가 오른쪽에 있어서 마이너스 2를 취하기 때문에 In은 플러스를 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이 아니라 플러스 5가 되는 겁니다. 얘는 플러스 5고 얘가 마이너스 2가 돼서 P하고 5가 만나게 됐을 때 5는 1이 줍니다. 2는 1이 주겠죠. P, 2, 5, 5입니다. 그런데 이걸 읽어줄 때는 얘들처럼 그냥 산화인 이게 아니라 숫자가 5가 붙어 있죠. 따라서 오산화인이라고 읽어준다는 건 별도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CO라는 것과 CO2가 있죠. 자, CO는 뭡니까? 산소가 몇개 있습니까? 얘도 산화탄소입니다. 결국은 산소와 탄소의 화합물로서 산화탄소인데 산소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름이 1산화탄소이고 얘는 산소가 두개 있으니까 이산화탄소라 불리듯이 P와 O의 결합물에도 산소의 개수에 따라서 이름을 붙여야 된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까지 이 원소의 각각 두 개의 반응은 주기율표에서 플러스로 쓸지 마이너스 쓸지만 알고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6번 확인해 보면 수소와 산소의 반응. 자, 수소는 H고, 산소는 O인데, 산소 여기 있네요. 수소는 여기 있습니다. 둘 중에 누가 왼쪽입니까? 수소죠. 수소는 플러스 1, 산소는 마이너스 2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1, 마이너스 2가 결합을 하면, 얘는 얘한테 줄게 없겠지만, 얘는 얘한테 2를 주기 때문에, H2O입니다. 아마 OT 강의 때 H2O를 화학명으로 읽어주면 뒤에서부터 산화수소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딱 밑에 보니까 과산화 나와 있죠. 여기 산소를 뭐 해라? 과하게 만들어주면 얘가 바로 과산화수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참고를 하자면 잠깐 예를 들었던 C하고 O를 한번 볼게요. 탄소가 산소를 만났을 때는 탄소 여기 있고 산소 여기 있죠. 자, 탄소는 플러스니까 플러스 4가 되고 산소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뒤에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텐데 얘는 플러스 4, 얘는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C랑 O가 결합되면서 얘는 4를 주고 얘는 2를 주겠죠. 이럴 경우 2와 4는 약분이 가능하죠. 따라서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CO2라는 것이고. 자, CO2는 탄소하고 산소가 완전히 반응했을 때 만들어지는 기체인데 만약 여기서 CO라는 1산화탄소라면 산소 한 개가 빠진 상태죠. 이러면 안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얘는 독성이기도 하고 가연성이기도 하지만 얘는 소화약재로 쓸 만큼 안정적인 기체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원리는 일반화할 때 제가 보도록 하고요. 자, 이 주기율표 활용 아시겠습니까? 위치가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어떤 물질이든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한 예를 들어보면 우리 학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몇 분들은 독학을 준비하면서 오셨는데 이제 안 돼서 오셨겠죠. 그분들 말로는 이 주기율표를 이렇게 활용하는 걸본 적이 없고 전공도 화학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없고 그냥 84개짜리의 이런 만들어지는 원리를 다 외웠대요. 머리 좋죠? 외울 필요 없습니다. 주기율표만 알고 있으면은 모든 걸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